문서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요 텍스트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콘텐츠를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콘텐츠를 구성한 다음에 물론 콘텐츠 자체도 이제 키밸류, 키밸류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문서 내용이고 어쨌거나 텍스트와 스프레드시트와 표 계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쓸 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표준 워드 모듈입니다. 워드 모듈은 파이어패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파이어패드고 요것을 이제 약간 수정을 해서 쓸 겁니다. 파이어패드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고 물론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 그래서 프론트엔드용 툴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패드가 이용된 것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은 뭐 소크라테스 IO, 니트로스 IO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도 파이어패드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웹 기반 워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스프레드 시트 역시 표 계산하는 거죠. 이 표 계산은 J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J 스프레드 시트. 사라졌네요. J 스프레드 시트를 찾으려는데 엉뚱을 찾았네요. 여기 있네요. 녀석입니다. 이건 역시도 자바스크립트이고 오픈소스입니다. 데이터 그리드이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가벼워요. 요걸 가져와서 스프레드시트 모듈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듈 하나 가져와서 요걸로 가지고 데이터 실제 컨텐츠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 기능들이 그 J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보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파이어패드는 MS 워드보다도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성능 좋은 거로 쓰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뭐 워드나 아리안갈은 너무 비대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기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쓸데없다기보다는 나한테 쓸데없는 기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쓸데있는 기능들만 가져와서 워드 모듈과 시트 모듈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 없지만 나한테만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익스텐션으로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